이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부, 불임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놀라운 아주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건 믿어야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냥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 놀라운 그 연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황우석 박사, 그렇죠. 줄기세포. 이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를 할수 있었다? 네, 복제를 할수 있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줄기세포란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그림은, 요게 자궁입니다. 자궁, 요거는 뭐예요? 나팔관, 요거는 난소예요. 그래서, 요 단면, 잘라진 면, 자궁을 이렇게, 앞에서 잘라서 자궁 속, 이게 자궁 안입니다. 이게 이제 자궁벽이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난자가 나와가지고,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나팔관 한 3분의 1쯤 갔을 때, 그날 밤 마침, 아빠가 엄마한테 참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정자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성기에서 나온 정자가 난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정자가 난자의 탁, 이 정자의 대가리, 머리를 박아요. 정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게?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엄마의 난자 안에는 누구의 유전자? 엄마 유전자. 그래서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가 탁 만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수정란이라고 불려요. 수정이 된 정자가 와서 아빠의 유전자를 엄마 난자에 넣어준 그 수정이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계란으로 치면 뭐예요? 유정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유전자가 같이 이제 모여야 온전한 세포가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정란이 자꾸 이렇게 숫자가 늘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흘째 되면 64개가 되고, 5일 내지 6일이 되면 이제
굉장히 커지죠, 수치가. 그렇게 되면 드디어 뭐 해요? 네, 자궁벽에 탁 와서 붙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착상. 응? 그래서 착상. 착상이 되면 이제 근데 지금 이 수정란이 이렇게 공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 예. 네. 물이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물공이죠. 그 이제 착상이 딱 되면 여기서부터 이 자궁벽과 이 공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 보면 자 여기 이제 착상됐어요. 이게 물공이죠. 여기 물이 채워져 있고. 근데 자궁 쪽에서는 없던 이런 회색 세포가 생겨. 그 다음에 이 공 안에서 이런 핑크색 세포가 생겨. 그래서 이 핑크색 세포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저 핑크색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회색세포는 뭐가 될까요? 애기하고 탁 접촉해 있는 거. 태반, 태반. 예.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고, 요 줄기세포들이 애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는 다 꼭 같은 세포들이에요. 꼭 같은 세포인데, 뭐, 아기가 되려면, 심장세포도 있어야 되고, 콩팥세포도 있어야 되고, 뇌세포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온갖 피부세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점점, 그래서, 280일이 지났다. 한국식으로 하면, 10달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 아기는 없고, 뭐만 있겠습니까? 줄기세포 덩어리만 있지. 그렇죠.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 골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그래서 다, 그래서 뇌세포는 뇌세포대로 모여서 뇌라는 것을 만들고, 본래 줄기세포였는데, 간세포로 변해서, 간세포가 된 줄기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간이 형성되고, 콩팥. 이래가지고, 그 임신기간 동안에, 그 각 기관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신경으로 연결되고, 예. 척추가 또 어떤 줄기세포는 척추뼈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기가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줄기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세포를 건강한 여자의 자궁 안에 넣어줘서 인공적으로 착상을 시켜. 그럼 그 여자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아기가 되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우석 교수가 인간 줄기세포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이 세계 모든 과학자들보다 더잘 만들었어. 그래서 자 그럼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모든 다른 동물들은 줄기세포를 다 만들어서 복제를 했는데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만드는 데 제일 까다로운 동물이 개래요, 개. 그래서 이제 그 황우석 교수는 개도 복제를 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온 세계가 막 이야, 이게 놀랍다고 막. 그래서 왜 결과가 탁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황우석 교수 팀은 인간도 복제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온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을 복제해내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특히 암 환자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자 우리의 피부세포, 우리의 간세포, 우리의 콩팥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본래 줄기세포였어. 그래서 줄기세포가 착 발전해가지고 그 발전했다는 말을 우리 의학계에서는 분화했다 그럽니다. 분화. 다 분화가 돼가지고 어떤 세포는 내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이제 갑상선 세포가 되고 피부 세포가 되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줄기세포 공부를 해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줄기세포가 너무 많은 수의 줄기세포가 내 세포로 됐다. 그럼 나중에 네, 가분수라 그러죠. 네, 대갈통이 너무 큰 애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출산할 때안 나와. 근데 이 비율이 맞도록 팔 길이 뭐 모든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게 딱 정해진 대로 아마 자궁 속에서 다 줄기세포들이 그 정해진 사이즈대로 다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눈은 눈 박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줄기세포로부터 출발한,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피부세포도 본래는 줄기세포가 점점 발전해서 피부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피부세포를 하나 떼내면, 그거를 어떻게, 줄기세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쉬운 말로, 빠꾸를 시켜야지. 그렇죠? 자, 어떤 세포가 빠꾸가 돼서 옛날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이 세포가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라는 말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꼭 같은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없는데 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자에 피부 유전자, 손톱 유전자, 콩팥 유전자, 뇌세포로 변하는 유전자, 뇌유전자. 그 이 수많은 약 2만 종류의 유전자가 탁 입력이 되는데, 그게 지금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가 피부세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피부 유전자거든요. 다른 유전자는 키면 안 돼. 무슨 유전자만 켜야 돼? 피부 유전자만 탁 켜면 저 줄기세포가 피부세포가 돼. 그래서 각 줄기세포마다 어느 유전자를 켜? 얘는 무슨 세포로 만들까? 몇 개나 만들까? 이거는 아무도 결정 못 해. 오로지 하나님. 근데 이런 거를 깊이 알면, 이게 우연히 뭐지 진화했다, 이런 얘기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뭐예요? 각 줄기세포마다 뭐를 준다? 너는 피부 탤런트를 가져라. 너는 피부가 되고, 너는 심장이 되어라. 이게 다 지정하는 거야. 그런 지정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세밀한 기계예요, 우리 몸이. 이런 기계가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떼내서 다시 도로, 뭐예요? 줄기세포로 돌려보낼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그 사실을 발견하고, 피부세포도, 옛날 본래 줄기세포 시대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본래 줄기세포를 빠꾸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다시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뭐에도 반응해? 환경에 반응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환경은 환경인데 내면적 환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내면의 반응은 코끼리 상하 유전자가 뭐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상하 없는 코끼리가 나오고, 산돼지가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집돼지로 변하고, 그 집돼지를 산으로 다시 풀어놓으면 다시 송곳 유전자가 다시 나와서, 돼지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하나님이 이 돼지에게는 지금 집에 있다가 산으로 풀려났으니까 얘는 송곳니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송곳니가 있어야만 어떻게 흙을 파서 뿌리도 캐먹고 도토리도 꺼내먹고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시면서 이제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바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극단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세포가 난 피부세포야. 또는 간세포가 나는 간세포라고. 그렇게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 본래는 다 줄기세포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다른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극단적 환경이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세포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할 때 극단적 환경을, 이 극단적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극단적인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요. 죽지만 않도록 하는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그렇게 세포를 키워요. 이 피부세포를. 키우면 그 유전자들이 그 극단적 기아 상태, 굶주린 상태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적응을 진화라고 그러는데 적응은 적응이에요. 적응은 같은 종 안에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지. 그 종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런 종이 다른 종이 되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건, 그런 종을 알아내려면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기아 배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아 상태로 되면, 배가 고프면, 뭐, 대통령도 배가 고프면, 육군참모총장도 배가 고프면, 대법원장도 그 배가 고프면,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의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거 필요 있어,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다 그거 집어 던지고, 뭐만 주면? 먹는 것만 주면 돼. 그래서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 굶주리게 만들어. 저도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는 군복무가 3년이었어요. 요즘은 뭐 요즘은 6개월? 네? 8개월. 네. 18개월? 18개월이야? 그때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군 군의관으로 갔어요. 이제 해군 군의관, 뭣도 모르고, 해군이 멋있어, 저는. 해군 군복이 너무 멋있어. 연색하려다. 그래가지고 이제 폼 잡으려고 해군에 갔다가 혼났어. 왜냐면, 해군 군의관은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해병대가 해군 참모총장 휘하에 있었어. 그러니까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에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제 훈련 받을 때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돼. 와,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육군군의관들은 거의 뭐 이런 힘든 훈련 안 받아요. 그냥 뭐, 빌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만 맞추면, 이제, 육군 중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요, 해병대 훈련소에 가가지고, 반쯤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총을 들고, 그 애만 총 얼마나 무거웠어, 옛날에. 한없이 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군가 부르고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하면서 뛰고 죽겠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훈련 끝나면 중위가 되는 거야.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군 쫄병들이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 받은 쫄병들은 다 자유롭게 혼자서 혼자서 걸어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왜 이놈 맨날 줄 서서 댕겨야 되니까. 그리고 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번호 맞춰 가 하나 죽겠는 거야. 그래서 쫄병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가고 그런 거 그리고 막 배는 막 얼마나 고픈지 왜 뒤집다 훈련을 시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죠. 맨날 막 배고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쫄병들을 보면 다 편안하게 이제 걸어가는데 쟤들은 배 안 고프구나. 그냥 막 장교 때려치고 밥만 먹여주면 쫄병이라도 부럽다. 쫄병이 그렇게 부럽더라, 그때는. 그래서 굶겨 놓으면 다 같아져.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세포, 이 피부 세포를 뒤집다 굶겼어. 굶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이 염색체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자에게 난자를 기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 난자에는 여자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다 제거하고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피부 세포에 염색체를 난자 속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전기 쇼크를 그러면 굶어 죽으려고 다 전기 쇼크까지 받았지. 깜빡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깨보니까 어디야? 난자 속이야. 그러면 애들은 피부 세포 그래서 치치치 전기 쇼크를 주면 여러분 우리도 전기 쇼크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기억력을 상실하죠. 그 얘가 자기가 본래 피부 세포였다는 걸다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줄기세포인 줄 알아. 그래서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내면적 환경, 외부적 환경이 다 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라도 너무 시달리게 만들면 그렇죠. 내면적 스트레스,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공기 오염, 뭐, 소음, 뭐, 온갖.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어울리는 세포고, 암세포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모든 것이 다 균형도 안 맞고, 그렇죠? 막 어떤 때는 막 술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담배 연기도 막 들어오고, 막 어떤 때는 막 기름기 있는 뭐 짜고 매운 게 이게 폭식을 하고, 막 이렇게 돼 세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세포로 변질된 것이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정상적인 환경 기본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맨날 뭐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던 유전자가 다시 이제 그 하나,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감동을 받고 정말 진선미 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다시 또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렇게 딱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결정이 돼 있어. 결과는 과학적으로는 확실히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학적으로는 결과는 다 나와 있어.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만들어서 썼는데 사실은 건강하게 살면 일부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만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줄기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들이 매일매일 죽어요. 죽으면서 새 세포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다시 재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세포들이 재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줄기세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면 줄기세포가 잘 안 만들어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그 사람의 줄기세포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뉴스타트를 잘 하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항상 줄기세포가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생산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뭐 줄기세포 치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그 그래서 옛날에는 뇌 세포가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풍에 걸렸다. 뇌 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뇌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뇌 세포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뇌 세포 죽은 뇌 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뇌 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뇌 안에, 자, 요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성숙한 뇌세포예요. 예, 빨간색, 그리고 성숙한 뇌세포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꼬랑지가 길어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은 이 꼬랑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접선을 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는 뇌 세포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이러한 성숙된 뇌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영어로는 스템이라는 건 줄기입니다. 스템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렇게 1단계 성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줄기세포가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꼬랑지가 생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3단계 성숙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성장된 뇌세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풍에 걸려도 뭐예요? 새 뇌세포가 성장할 수 있어서 중풍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다. 뉴스타트 하면 중풍의 마비가 다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뭐만 받으면 돼? 그렇죠. 줄기세포를 잘 생산할 수 있는 내부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생기만 받으면 그 만들어진 줄기세포가 세뇌세포로 변하잖아. 그러면 마비가 풀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현대 의학을 깊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거는 천만의 말씀. 웃기지 마. 어떻게 내 세포가 재생을 해. 참 무식했었죠. 그래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근데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새로운 놀라운 성장된 세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발표들이 나왔을 때, 아하,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를 했다. 처녀 마리아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주기세포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세포를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왜? T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다가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하나님이 T세포를 그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T세포들이 암세포에 탁 접근을 하면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생기를 탁 보내면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잖아. 네. 그게 뭐 우연이 돼요. 그렇죠? 아니야. 다 어떤 세밀한 그 진흙과 그 신호 체계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이스라엘에서 지난 9월 7일 날 발표된 연구 논문이에요. 올해요? 네, 올해. 2023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한번 찾아보시려면 줄기세포로 인간의 인공 배아 뭐 이제 그래서 배아를 만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어디다 쳐보세요. ChatGPT 예, ChatGPT에 딱 요 질문을 하면 쫙 나와요. 저는 아하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 안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 줄기세포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게 배아가 생기. 배아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 이동시킬 수 있고 어느 세포가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딱 두 개 골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자궁 속에 집어넣으면 아기가 된다니까요. 이제 역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박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지원 씨 잘 왔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고, 그렇죠. 주고, 생기를,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생기를 잘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 이제,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다, 성경은 후라이가 없어. 저 옛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보면 다, 야, 이거.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 참, 내가 웃기고 있네. 예. 그건 요즘은 뭐예요? 장수 연구가들은 과학적인 사실로만 볼때 인간은 500년도 살수 있다. 이까지 가 있어요, 지금. 또는, 이제 기술만 발달되면 인간을 500살까지도 살수 있다. 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60이면 환갑이라. 환갑 잔치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요? 죽을 때다 됐다 그러죠. 그러나 이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이 확실히 좋아지면 이제는 뭐 요즘은 70살 노인은 경로당 가가지고 청소한다며. 80, 90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들은 초짜야. 그런 시대가 올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제가 어릴 때도 60이면 죽을 때다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환경,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돼.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도 가능해 안 해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것,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그러니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 열국이란 것은 여러 나라의 이 말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게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 약속하셨다고. 약속. 하나님은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 엎드려 웃었다는 말은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세는 예배하는 자세야. 근데 마음은 뭐예요? 웃기고 계시네. 믿어 안 믿어? 이런 상태를 아브라함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예.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 웃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김색했어요.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게? 그러면 때려쳐라! 경상도.
차프라. 아들 뭐 싫으면 관둬. 하나님은요. 그래서 웃었어. 웃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게.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뭐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지금 아들 만들라 그래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제가 하나.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쁨, 웃음. 그래서 사라가 웃어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웃었어 그래요. 자,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라가 웃는 장면. 창세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속으로 웃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은 이 세상에 둘이밖에 없었어. 아브라함 부부. 그 둘이밖에 없는 교인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남편도 웃고 마누라도 웃고 안 믿어. 그러면서 아유 우리끼리 잘 해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 하나 이미 만들어 놨는데 왜 또 자꾸 아들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를 뜻해요? 율법으로. 왜?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그 약속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명령으로 생각했다. 즉 약속을, 은혜를 율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기 못 만들어.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안 돼. 100%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거예요. 인간으로는 못해요. 근데 둘 다 뭐예요? 피식.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네가 왜 웃냐?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와서 꼭 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었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믿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와, 내가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셔서 안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믿는다 이런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현재 사라가 웃었어, 또. 자. 그래서, 사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속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어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뇌파를 다 감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어떻게 할게? 사라 웃었어. 장막 문 안에서.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사라! 일로 나와봐! 너 웃었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조용한, 아직도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사라가 왜 웃지? 다 이렇게 한 거야. 사라가 왜? 했을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것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단 두 명의 교인한테 무시당했죠, 하나님. 무시당해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건 못하겠냐. 좀 믿어줘. 이렇게 해서 자꾸 믿음 없는 놈들, 야, 너희들 필요 없어. 아, 나 다른 놈들 찾아봐야 되겠어. 그렇지 않고 믿음 없는 교인을 어떻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말라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두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저께 여러분이 간증 들으신 그 전문 청년 키 큰 청년 그 청년이 그 박사입니다. 대학 그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친구예요. 그 아버님도 박사고 농학 교수예요. 그래서 농대 교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척추 결핵에 걸려가지고, 뼈가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 뼈가 너무 약해지니까, 이게 막 허물어지고, 한다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제, 그 쇠기둥을 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맨날 아프고. 그러다가 이분이 뉴스타트를 역시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제가 신경이 굉장히 쓰여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 맨날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 박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세상에 척추뼈가 어떻게 더 나아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란 거야. 와,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강의를, 뭐 별로 아픈 데도 없지만은, 뉴 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 돼서, 여기에 아파서 온게 아니라, 이제 그 봉사하러 왔어. 방학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도 하나 낳고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을 또 뉴스타트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와서 아주 그래서 어제 그 친구 그러잖아요. 안 믿어도 된다. 뭐만 하라? 질문해라. 자꾸 질문해라. 알고 싶으면 질문해라. 질문 안 하는 사람은요,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고 질문해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의 과거도 그래요.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이건 왜 이렇지? 예. 질문을 해도 답을 올바로 해주는, 속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 또 질문, 하나님께 질문. 그래서 계속 파고들면, 와, 알았다.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정혜영 씨도 귀찮아요, 제가. 질문을 자꾸 했었어. 뭐, 심심하면 카톡으로 뭐. 그러니까 이래야 돼. 이러면,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쌓이면 어떻게, 확실해져.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귀찮다는 말은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저는 제일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아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져요. 이런 질문이 앞으로 나올 때 내가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답변을 쓰면서도 내가 배우는 게 많고, 새롭게 깨닫는 게 많으니까, 질문하시는 게 저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척추뼈로 자꾸 갉아먹잖아. 그렇죠. 뼈 재생됩니다. 보세요. 목사라도 안 믿잖아. 뼈가 재생이 되는지. 하나님이 만든 몸이야, 이게. 그렇죠. 줄기세포가 또, 하나님이 줄기세포 맨날 만든다니까. 줄기세포만 맨날 만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 그 뼈가 재생이 돼서 그 피는 빼버렸대요. 그 피는 빼버렸지, 그렇지. 뼈가 그러니까 뼈가 정상이 되면서
야, 핀 너 필요 없어. 나가.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오래 하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의사로서도 와 이게 되네. 간경화, 뭐 2년 안에 죽는다. 간경화가 싹 정상화. 그 김성욱 씨, 예? 캐나다에 그 간 이식 결국 거부했잖아. 이식 안 받고도 완전히 뉴스타트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B형 간염 환자로서 오랫동안 술도 많이 먹고 간이 많이 경화돼 있는 간 경화도 싹 없어지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뭐 40년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의사는 결국 인간 의사가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들 와 우리 최지원 씨 박수 친다. 방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방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하면서 듣고 있더라고.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혀 하나님 하자. 에 취미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릴 필요가 있다니까. 뭐 누군가 손 그렇죠 붙들어야지. 결국 저도 공황장애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놈들을 꺼져 그러지 않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계속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면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투병해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도다 그시도다 크고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2부 세미나 동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보기 위하여 정말 함께 아름다운 시간
진실의 시간, 선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질문하며 또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앞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